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특히 요 앞에 계신 분들 우엉 소리 안 들리고 잘 정확히 들리나요? 네, 안 그러면 제가 스피커를 세워두려고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기쁨. 첫째는 채워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결혼식이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보통 우리는 뭐 합니까? 네, 프로포즈, 청혼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겨울에 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사들은 매년마다 이 수련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벤트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전도사 두 명을 데리고 이 프로포즈를 준비를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우리 기도하러 기도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기도를 하고 저녁을 먹었더니 해가 뉘엿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우리 산책할까? 그래서 여자친구 손을 잡고요, 친구들하고 약속한 그 장소로 데려갔어요. 기도원 뒷산 그 중턱에 가로등 그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멀리서 보는데 가로등 밑에 하트 모양의 꽃길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알면서 그래가지고 그 하트 중간에 손을 꼭 쥐고 둘이 섰는데요, 앞에 설치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지난 15년 동안 사귀면서 찍었던 그 사진들이, 내 중학교 때 만난 첫사랑, 그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가만히 딱 봤는데 여자친구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야, 이거 성공이다. 여자가 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그 꽃바구니에 반지를 넣어서 선물을 하고요, 가방에서 색소폰을 꺼내서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아시나요?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목이 메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개가 제 연주 소리에 맞춰서 울부짖기 시작해요. 아우!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오더니 제 앞에서 아우! 그러는. 여자친구는 이것도 이벤트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 동물까지 동원하다니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너무 처량하니까 친구들이 이 분위기를 반전하겠다. 그래가지고 폭죽에 불을 당겼습니다. 근데 이게요, 중국산 24연발인데 그게 소리가 정말 커요. 불을 탁 당겼더니 뽕뽕뽕 터지는데 그 조용한 시골 동네 뽕뽕 폭죽이 터지니까 그 동네 개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월월월월 오 하고 다 난리가. 연주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개소리만 들려. 뒤에서 뭐가 번쩍 해가지고 뒤돌아봤더니 그 기도원 경비집사님이 후레쉬를 들고 올라와. 아, 이거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왔다, 이거 중지. 그래가지고 경찰에게 끌려 내려오듯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 비탈에 눈이 꽝꽝 얼어가지고 빙판길이 됐어요. 제가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찍고 기절을 했어요. 정신을 몇 초 뒤에 다시 차리고 보니까 손에 들고 있던 그 꽃바구니가 저만치 날아가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봤더니 그 안에 있던 결혼 반지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30분을 후레쉬를 들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막 그걸 찾았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렇게 프로포즈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은 뭔가 예기치 않는 상황이 꼭 발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그것이 전하 위복의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것들이 다 떨어질 때가 옵니다. 내가 준비했던 것, 나의 능력, 나의 열심, 그런 것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다 떨어질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 사흘째 되던 날. 그냥 읽으면요, 그 앞에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른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테헤메라 테트리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after three days, 예, 사흘 후에, 이런 뜻도 있지만요,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어느 특정한 날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로 순환하는, 7일로 순환하는 한 주, 이 개념을 언제부터 썼어요? 본래는 우리 조선에서 초순, 중순, 하순, 열흘로 순환하는 한 주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이 7일로 순환하는 한 주는요, 서양 사람들이 쓰던 개념입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한 주 개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7일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PPT를 보시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지던 신약성경 시대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죽은 아들이요, 태양계의 일곱 행성을 갖고 노는 모습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일주일의 그 기준이 태양계의 일곱 행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뻥 터져서 멸망한 저 도시가 뭡니까? 네, 폼페이죠. 이 폼페이의 낙서가 발굴이 됐는데, 이 낙서 중에 저 맨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위에 DS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죠. 저거는 영어로 day,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아래에 사투르니, 토요일, 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베네리스, 금요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부르는 게, 로마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태양계 행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7일인데 그 기준이 달라요. 태양계 일곱 행성이 아니라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꼭 한번 반복이 되는 게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이 셋째 날이 독특해요. 이 셋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옵니다.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땅 위에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 이 갑절의 축복이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 요일로 치면은 첫째 날은 일요일, 둘째 날은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 그 셋째 날에, 이 갑절의 축복이 있는 날에 오늘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결혼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갑절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이 날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 이 난처한 일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때 지금 누가 나섭니까? 마리아가 지금 오늘 개입을 하고 나서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를 여자여. 아이고,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설교를 듣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야 태섭아, 너 저기 앞에 가게 가서 두부 한모 사와라. 제가요, 설교가 떠오른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그때 어머니가 뭐야 너가 뭐 예수님이야?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네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예수님처럼 권위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막 혼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오늘 이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손님의 몫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몫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연회장이 마지막에 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 손님을 불러다 칭찬합니까? 아니면 신랑 그 주인을 불러다 칭찬합니까? 그렇죠.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주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손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역할을 맡으셨을 때 정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잔치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맡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이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그 교회의 크기, 숫자, 이 목회 성공담. 여러분, 우리 장신대도 자랑했던 게 있잖아요. 그 경쟁률. 우리 때는 5대 1이었다. 우리 때는 6대 1이었다. 그런데 그 지표들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누렸던 이 잔치가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비워내시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맡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장신대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장신대와 한국교회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인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인의 자리가 회복이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채워주시는 은혜. 둘째는요, 알아가는, 첫째는 채워주시는 기쁨. 둘째는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종류의 기쁨이 나와요. 첫째는 연회장의 기쁨이죠. 연회장도 기뻐합니다. 근데 연회장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 포도주. 이게 어디서 온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혀끝을 달달하게 적시는 이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연회장의 기쁨은 예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쁨이 있죠. 이 하인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뭐예요? 이것이 어디서 온 줄을 그들은 알더라. 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인들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연회장의 기쁨, 예수 없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하나 있으면 여러분 성경 한 자 안 읽어도 일주일 동안 멀쩡하게 잘 지내잖아요. 아니면 그 하인들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영적 침체는 뭐예요? 영적 침체는 기쁨의 타락이다. 영적 침체는 기쁨의 타락이다. 예전에는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 이제는 유튜브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유튜브를 보느라 이제는 예배도 늦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 이제는 카페에 둘러앉아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기쁨의 타락이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회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우리 장신대, 신 학교예요. 하나님 학교라고요. 여러분이 장신대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과 같이, 야, 이게 예수님인가?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이해의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와 길이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예수를 아는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첫째는 뭐였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 둘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포도주가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고 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물을 길러다가 다시 이 항아리를 채워봐, 그러면은 이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 이거를 또 왜 우리한테 시키고 있냐고, 아, 그러려면 돈 대놓으라,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기쁨으로 다시 또 그 일을 감격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쓰임받는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쓰임받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 안에 메마른 거래만이 남게 돼요. 계산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3시, 6시 일찍 나와서 일한 그 품꾼들이요,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냥 왜 우리에게 더 주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계산하고 거래하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이 없으면 메마른 거래만이 남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쓰임받는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신대원 2학년 때 사경회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수요일날 개회예배가 딱 끝나고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그때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때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지혜야, 전도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장이 됐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중3 때 반장이 됐어요. 알지, 축하해. 근데 전도사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아, 이번에 극기훈련을 가는데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을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반장이 돼서 학생들도 잘 이끌고 싶고 선생님께도 인정받고 싶은데, 아, 이거 주일이 껴서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게 반장이 돼서 얼마나 얘가 설레어하고 기뻐했는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고, 야, 그러면 너는 그 예배 제끼고 주일날 갔다 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한테, 야, 너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리더가 되라. 그랬더니 그 말이 되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수학이 너머로 10초 동안 아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힘들지? 전도사님도 기도할게.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제가 뭐 하려고 줄 서고 있었다고요? 밥 먹으려고. 하필이면 그때 전화를 받아. 여러분, 그때 밥이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기도해야겠다. 2박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부담을 느낄까 봐 저 혼자만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지혜가 최근에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하는 갈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이 아이가 이 갈등 가운데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3일을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폐회 예배가 끝나기 시작되기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수리 기도원 베란다에 가서 그걸 받았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됐어? 저 그냥 극기 훈련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 밥이라도 먹을 걸. 근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야? 아, 자기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선생님, 제가 처음 반장이 돼서 학생들도 잘 이끌고 싶고 선생님께 잘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소중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뭐야? 너가 반장이 돼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한심한 녀석 말이야. 그러면서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는 막 마음이 급해서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앞을 교감 선생님이 지나갔어요. 교감 선생님이 보니까 웬 여학생이 총각 선생님 손을 잡고 막 울고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아,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너 극기 훈련 가. 내가 일요일 날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근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섭외를 해서 주일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그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를 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친구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기로 했어요, 전도사.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깨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밥을 안 먹어도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 금식을 앞으로 일주일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굳이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나 아니어도, 너 태섭이 아니어도 그 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태섭아, 저를 불러주시고 이 일에 끼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다가 굳이 사용하시고 저를 써주신 거라고요. 이 쓰임받는 기쁨이 그때 제 안에 정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이 쓰임받는 기쁨, 여러분은 이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메마른 그 거래만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기쁨의 타락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우리 장신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은 지금이 무엇이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랑삼았던 그 능력, 우리가 자랑삼았던 그 사람,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학교에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예수 너도 만나보라, 세상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마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장신대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